올해 도가 유치한 정부 공모사업 규모가 총 1조 5,40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8,48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 5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등 대규모 국가 사업 유치가 결정적입니다. 도는 주기적인 공모 동향 파악과 추진 실적 관리, 사업 타당성 논리 개발 등에 힘쓴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주요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도와 괴산군이 7년 만에 다시 여는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국제 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지난 7월 국제 행사 심의에서 심사 보류되자 사업비 축소와 행사 차별화로 경제성을 높여 국제 행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괴산군은 이번 국제 행사 승인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38억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도는 관람객 72만 명을 유치해 생산 유발 1,188억 원, 부가가치 유발 534억 원 등 1,722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이르면 내년 1월 말 운항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에어로케이 항공에 대한 안전 운항 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국내 항공 운송사업 운항 증명을 발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로케이는 조만간 국토부의 노선 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철새 도래지인 충주 봉방동 달천에서 발견된 야생 조류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달천에서 폐사한 큰 고니를 검사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입니다. 반경 10km 내 당농가 10곳에 대한 긴급 예찰과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이 지점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할 방침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도의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지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주민 긴급재난 생활조례안을 신속히 의결해 예산 427억 원을 적기에 집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11대 도의회 개원 첫 해인 2018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방 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내년 1월 1일자 2021년 상반기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이 재난안전실장으로 승진하고 임택수 재난안전실장은 청주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급 승진으로 신성영 예산담당관이 정책기획관, 신형근 음성부군수가 경제통상국장, 김상규 신성장 동력과장이 신성장 산업국장, 김진형 총무과장이 방사광 가속기 추진지원단장, 정경화 진천 부군수가 농정국장으로 각각 이동합니다. 알림마당입니다. 보은 군민장학회가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책으로 대학생 장학금 지급 규모를 늘렸습니다. 전문대 이상 대학생 178명을 추가 선발해 성적에 따라 150만 원에서 250만 원씩 총 3억 8,700만 원을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괴산군이 여자씨름단을 창단했습니다. 괴산군청 여자씨름단은 무궁화급, 국화급, 매화급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 5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 창단식을 거친 뒤 본격적인 출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 제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표자에게만 지급하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거주지 제한 조건을 삭제하고 제천에 영업장을 갖고 운영하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단양군이 카드형 단양사랑 상품권을 출시합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선불형 체크카드 형태의
단양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형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폐형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입니다.